3년 전 꼭 이맘때쯤 그들은 달리고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으로 미션을 수행하며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하지만 한바탕 웃고 돌아서면 금방 사그라지는 그런 웃음이 아니었다. 사회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되는 것. 그것이 무한도전을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들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시켜주는 매력이었다. 이는 김태호 PD의 언론, 그리고 방송에 대한 평소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의 5대 기능이 있잖아요. 공보 제공, 여론 형성, 뭐, 문제 설정, 환경 감시, 언론, 오락 기능, 다섯 개가 있다고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오락 기능이 있어요. 그 다섯 개 보면 과연 몇 개가 지난 몇 년간 제대로 수행을 보았는지 생각해 볼 때는 하지만 신념이 살아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권력의 입맛에는 맞지 않기 마련이어서 무한도전은 현 정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10차례나 징계 심의에 회부되기도 했다. 일반 프로그램 같았으면 벌써 폐지됐겠지만 무한도전이 굳건히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바로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 때문. 무한도전이라는 것 자체는 시청자에게 있어서는 믿음이에요. 그 프로그램과 대중들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 건드리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MBC의 공영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된 파업이 김재철 사장의 버티기로 인해 길어지면서 20주째 방송이 나가지 못한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 무한도전 연출을 김태호 PD가 아닌 외주업체에 넘길 수 있다거나 가을 개편 때 폐지할 수도 있다며 무한도전 흔들기를 시도하던 MBC 사측의 얕은 꼼수는 팬들의 격앙된 반발에 부딪힌다. 그리고 팬들은 하루빨리 무한도전을 보고 싶다는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김재철 사장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무한도전 그 김태호 PD가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데 아 이걸 계속 못 보잖아요. 방문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문진이라는 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 빨리빨리 수습안을 내놔야지. 무한도전을 참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금단 현상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금단 현상이다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좀 그나마 조금의 그 응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권력의 비호를 등에 업은 방송사의 사장에게 일개 PD와 기자들, 직원들이 저항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이다. 하지만 시청자를 위해서라면 제대로 된 방송을 위해서라면 어떤 무모함도 겁내지 않았던 무한도전의 바로 그 정신에 부합하기에 무도 팬들은 기나긴 기다림에도 지치지 않고 김태호 PD의 무한도전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용기 있게 또 싸워야 될 땐 싸워야 되고 근데 결국 그 싸움이 옳았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고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 공영방송 MBC가 파업에 돌입한 지 150일 먼저 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장기화되고 있는 MBC 파업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방송이라는 거는 지상파는 이게 뭐 전파는 국민의 것이라면서요. 예? 그렇다면 이거는 공중파는 저는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될 방송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사회가 관심을 갖고 봐야죠. 이번 파업을 정치 투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쏟아졌습니다.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노조원들이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일체 그 봉급도 보수도 받지 못하고 있고 또는 대량 그 징계도 감수를 해가고 있고 자기 희생이거든요.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정치 파업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재조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어떤 관념적인 투쟁이라기보다 혹은 어떤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투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국가 장래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방송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좀 문화 전반적인 연대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MBC 파업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MBC만의 이 사태가 아 전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전 국가적인 문제라니까. 저도 답답한데 얼마나 지금 파업하시는 분들은 답답하실까. 그 정말 당사자이기도 하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파업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방송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깊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옹호도 하고 또 했던 그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몇 사람하고 이렇게 몇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인사정책의 실패, 현 정부에. 이건 누가 뭐라도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제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한 것부터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장이 어떤 직권에 의해서 출연자가 결정이 되고 또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오해될 수 있는 그 여성분을 반복적으로 출연시키고 이런 부분을 오히려 방송의 공공성 부분을 본인의 어떤 사적 영역으로 악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도 굉장히 현저히 낮은 도덕성이나 법치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게 되겠죠. 현 정부 실세였던 이재호 의원 역시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기 전에 김 사장이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며 김재철 사장과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사법 처리할 일이 있으면 빨리 사법 처리를 하고 또 양보할 일이 있으면 좀 빨리 양보하고 지금은 B자가 체면국인인 게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엔 MBC 파업 사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물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인사를 막론하고 김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장이 지금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깨끗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그거는 이런 사태까지 발전한 데 대해서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우리 사장도 MBC 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게 최소한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공영방송의 파업 사태를 단순한 노사 문제라며 방관해온 정부 여당 역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정말 중요 방송 MBC가 이 모양이 돼 있으면은 정부로서도 부담이 가야 되는데 서두르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거든요. 이후 보면은 이 MBC에 대해서 이 기회에 좀 손을 보겠다 내지는 그 뭐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MBC 같은 방송이 장기 파업을 한다. 예. 네. 그러면 이걸 왜 그런지 알아봐야죠. 예. 알아봐서 이게 오래가는 건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니까 예. 어떻게든지 타협점을 찾아서 빨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그 여당의 책임 아닌가요? 예. 또 사회 저명 인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한 공영방송의 파업이 일반 기업체의 임금 인상 파업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여야의 대선 후보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선 후보들한테는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서 좀 관심을 가지고 뛰어라. 여야를 막론하고. 특히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 의원도 자신의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위원장이 선거를 치르는데 유리하다고 볼지 불리하다고 볼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우나 절대 유리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핏 잘못 보면 유리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로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파업을 이 상황을 그냥 두고 치르는 게 절대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표 정치, 또 박근혜 표 신뢰, 박근혜 표 원칙에 기초해 봤을 때 현재 MBC 사장의 여러 가지 행태는 그 박근혜식의 원칙과 신뢰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네. 박근혜 표 답해야 된다. 네. 저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실제 꼼수다. 네. 끝으로 파업 150일째를 맡고 있는 MBC 노조원들에 대해 한마디를 부탁했습니다. 분명히 끝은 있을 거고 다시 처음에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어느 한순간에도 의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그 일반 시민들의 어떤 지혜와 양식을 믿고 굳굳하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의 기초는 가치관 기준인데 그 기준이 지금 현재 노조 측에서 하는 것이 가치관이 맞다면은 그 험난한 정의의 길을 가시오. 밖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 하루빨리 복귀하셔서 다시 한번 공정한 방송, 재미있는 방송, 감동 있는 MBC가 MBC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언론의 처음이고 마지막 소명은 진리와 자유를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위협받으면 어느 시대 어떤 나라에서든지 저항해야 합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지식인들의 기본 사명이고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지조입니다. 파업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사장 수사총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서 도와주시면 MBC 뉴스데스크 무한도전 살리기를 위해 국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말하고 싶어 있을 때마다 이 맘을 알아가 빛이 넓을 때마다 나의 마음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있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실감하는 거죠, 이제. 아, MBC를 이렇게 응원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많다는 거를 실감하고 힘들긴 하지만 이런 거 받으면서 아, 역시 우리가 가는 길이 옳구나. 이제 숨 쉴 때마다 네 모습이 너무나 커져 이제 나의 사랑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밤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나가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서명 바쁘고 시간 없 사람들 지금 많은데 다들 서명하는 거 당연한 지금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강남 가면 꼭 서명하라 그랬거든요. 정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공정한 뉴스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김재철 사장 임명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민이 생각할 때 정말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에서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걸로 해서 빨리 좀 일터에 돌아가는데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앞당겨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박인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서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MBC 파워 응원합니다. 우와! 씨가 끝까지 언론인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MBC 파이팅! 비리 김재철 즉각 퇴진. 꼭 승리하셔서 공정방송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MBC 사랑해요.